버스만 빼면 재밌었어. 버스랑 싸우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고 얼마나 싫어했는데 기분 나쁘게. 그리고 뭐 제대로는 공포 게임이 아니에요. 이런 공포 게임보다 액션 게임이에요. 진짜 공포 무서움이 없었어. 가끔은 그냥 점스케어 있긴 있었어. 점스케어 너무 많았어요. 계속 반복되었고 그거는 좋았는데 Dead Space는 더 좋아. 고마워요 색비님. 고마워요. 근데 이 맥버스 진짜 화나졌어. 너무 어이없는 것은 우리 그냥 싸우면서 질주 거의 못하는데 그 다음에는 그냥 미친 듯이 질주할 수 있게 되었어요. 후편이 있을까? 후편 있으면 제이콥 대신 다니로 게임하고 싶어요. 근데 게임의 평가를 보니 후편 안 올지도 몰라요. 그냥 스팀 평가는 진짜 안 좋은데. DLC 나온 네 맞아요. 근데 스토리 DLC인지 아니면 무슨 다른 게임 모드인 것 같아요. 아닌가? 게임 플러스 모드, 하드코어 모드, 그리고 어떤 그거 어떻게 불러요? 죽으면 게임 끝나는 그런 모드도 나올 것 같아요. 스토리 연장되는 모드가 나온지 몰라요. 스토리 DLC 나온지. 음악이 좋은데? 이 노래 좋은데? 그리고 더빙까지 한국화되어인 것이 좋았어요. 다만 그 어떻게 불러요? 그 입 애니메이션 잘 맞진 않았어요. 가끔은 그냥 캐릭터를 계속 얘기하는지 이기는 소리가 안 나왔어. 아니면 가끔 한국어 대신 영어로 나왔어. 아니면 가끔은 그냥 그 한국어 자막이 없었어. 한국어 Q&A 테스팅 없었어. 그런 거 같아요. 꼭 패치라도 필요하네요. 나 여기 Q&A. 그럼 Q&A 중 한국인이 있을까? 이거 봐요. Q&A 테스트 중 한국 이름이 하나도 없어요. 다 한국어 테스트가 없었어. 크래프턴. CEO는 한국인이에요? 어떤 다 한국인이에요? 왜 한국어 이렇게 다 한국인이에요? Q&A 오케이 이거 봐요. Q&A 있었는데 이상한데? Josh Duhamel. 오케이. 카렌 후쿠하라. 칼리스트 프로토콜 시리즈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